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4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운명의 11일. 그 11일 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어떤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인가? 제가 굉장히 심층분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이세 정상에 어떤 바램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왜 트럼프를 만나느냐, 예,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딴건 몰라도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는 소신껏, 예, 정말 주관을 가지고 끝까지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언론이 뭐라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분석을 믿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손학규 지금 물러나라고 바른미래당 여러 가지 막 내용이 많은데 버티고 있죠. 그러면 손학규는 뭘 믿고 버티고 있나? 손학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이길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불참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학규는 저렇게 버티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된 것은 굉장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팩트 체크도 있고요. 저들이 왜 조국 수석을 공격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정치 일정, 그런 것들, 그리고 생각해 볼 문제, 그런 것들을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의 첫 번째, 땡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온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떠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미국 시간으로도 10일이죠, 넘어가면. 그래서 11일 날 정상회담을 하시는 건데, 내일 한마디로 해외 순방을 앞두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갔고요. 오늘 경제 현황과 추가 경정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시급한 곳에 지원 지체되지가 않도록 해라. 우리가 늘 맨날 우리가 수많은 여태까지 그 자연재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자연재해를 당하면 늘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재민들은 수개월씩 텐트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많이 봤었죠. 그런 걸 보다가 여러분들 요즘 보면 어떤 생각하세요? 야, 정말 이게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신속하게 텐트가 아닌 정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연수원장 각종 빈 아파트들을 이용해 갖고 이재민들을 신속하게 그 가정 자기 집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89님 고마워요.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이제는 선진국의 도약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가 재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늘 공무원들의 이런 복지부동 자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은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처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예산을 시급한 곳에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자세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갖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하면 뭐냐고. 맨날 국가가 어디에 예산 편성하고 추경해 갖고 편성만 해놔. 조사하는 데 1년 걸리고 나눠주는 데 1년 걸리고 이런 짓들 더 이상 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경 예산 집행해라라는 뜻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임시정부 100주년을 4월 11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저희 달력이 여러분들 오류가 있어요. 제가 만든 달력에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시사타파 TV 달력 받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 13일날 쫙쫙 그시고 여기 시사타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린 달력에 여기 13일 날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돼 있는데 11일로 여러분들이 좀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실수 없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3일로 돼 있어요. 반칙과 특권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 측. 특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이 좋은 말로 특권이죠. 사실 반칙이거든요. 남들은 순차적으로, 그렇죠? 우리 꼬냥이님도 어서 주고요. 남들은 정말 어려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재산을 축적하고 그러는데 이 특권층들은 자기네만의 어떤 그 인맥과 환경과 지연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대한민국의 부를 독점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 그리고 1919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도 누구는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는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을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100년 동안 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던 시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떤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친일파들이 자리 잡던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영광스러운 독립 유공자들과 민주 세력이 이제는 시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특권층과 반칙의 시대가 끝내야 된다. 응? 일부 임정 100주년을 깎아내리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뉴라이트 등을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마저도 이렇게 흔들어대는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러분들 참 창피하죠. 적어도 다른 나라의 우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들 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여러분들 어느 세력이 그러니까 북유럽이나 어떤 그 서구 유럽 국가들 중에 좌파가 득세했어요. 그렇죠? 정말 외국에서는 좌파나 우파나 여러분들 그냥 정치 성향의 집단이지 우리나라 같이 좌파하면 빨갱이 이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면 20년 전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좌파들이 정권을 획득했나? 나름 좀 생각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요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극우들 그러니까 우파가 정권을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민주당이나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보수적인 생각을 진정한 보수들이 이제 정권을 우리는 획득을 한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좌파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와닿고 분배와 평등 이런 것들이 와닿아요. 근데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다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으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구 유럽도 잘 나갔을 때, 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잘 나갔을 때는, 그쵸? 유로가 잘 나갔을 때는, 어떤 좌파가 득세하고. 근데 전 세계, 미국도 어렵고, 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얘네들이, 극우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민족주의들, 그런 것들이 팽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우파가 정권을 잡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 상황과 정치 권력의 연관성은 굉장히 밀접하다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여러분들 체류비 아끼시려고요. 1박 3일로 가세요. 너무 검소한 대통령이죠. 좀 이틀을 비행기에서 주무시고 하루만 미국에서 주무세요. 1박 3일 방미 일정. 참좀 내일 오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셔갖고 12일 저녁에 돌아오세요. 좀 편하게 좀잘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러분들 한반도 문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야,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여론에 항복을 했어요. 뭘 항복했냐면요. 그 얼마 전에 나경원이가 그 여러 가지 그
막말을 했죠. 정의용 안보실장을 잡아놓고 국회에서 자기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이딴 얘기나 떠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번에 고성 산불, 속초와 고성에서 벌어진 산불에 대해서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뭐, 이번 주에 뭐, 정당별 지지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나경원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국민적 재난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비판 세력들이 많았고, 이번에 너무 산불 진화를 잘하다 보니까 조중동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산불 진화 잘 됐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고,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다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제 재난 추경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겠다. 근데 얘네들은 자유한국당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재난 추경은 초스피드로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재난 추경은 불리에 제출해달라. 재난 추경도 마저도 정쟁으로 몰고 가니까 국민적 비판 여론이 세니까, 응? 추경안을 두 개를 내달라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그 재난 추경과 비재난 추경, 그러면 초스피드로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 세금,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일자리 여러분들, 일자리 예산을 낭비 추경이래요. 얘네들은 글러먹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일자리 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을 하자는데, 그걸 낭비 추경이라고 얘기하는 인식에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민적 반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일자리 낭비 추경이래요. 예, 그러면서 정말 이건 정신 나간 짓이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딴거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선거 체제예요. 선거 체제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를 겪을까 봐.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거딴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식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식 영상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감동스러울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환호성 지르고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KTV 영상인가 어디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박영선 장관과 김연철, 그다음에 진영, 박양호, 문성혁 이 다섯 명의 장관들을 불러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거친 만큼, 험난한 청문회를 거친 만큼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자유한국당이 반대 안 하면,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마음이죠?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순순히 동의를 해줘. 그럼 우리가 오히려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하면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안 하면 뭐지? 의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황교안이가 연일 어떤 그 기독교 세력들을 믿고 대권의 꿈을 꾸고 있죠. 황교안이는 대권에 나온다는 순간 죽여버릴 수 있어요. 황교안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어떤 그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고 그 장관들의 임명을 뭐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냥 넘어가 팩트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인간들이 낙마했고, 어떤 인간들이 국회에 동의를 얻지도 않고, 박근혜가 임명을 강행했는지. 저는 황교안 씨, 제말잘 들으세요. 제가 이따가도 황교안 씨 분명히 까드릴 거지만, 황교안 씨도 총리나 법무장관한테 국회에서 여러분 동의 안 해줬어요. 황교안 씨, 본인이 국무총리 할 때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됐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결국 청문보고서 안 해갖고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석 수가 많아갖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윤진숙 맞아요. 윤진숙이 모래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다고요? 그냥 윤진숙이는 모래였어요. 진주가 아니라 윤진숙이는 그냥 모래였어요. 언제 성이 무너질 줄 모르는 모래였습니다. 무슨 모래 속에 진주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 옛 2015년 뉴스타파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박영선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어떤 그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인사 전횡 독선 넘어 만행 수준이다. 인사 강행으로 남은 건 문재인 정권의 탐욕뿐이다. 그래서 이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있었죠, 법사위에서. 오늘 거의 파장이었죠, 시작부터.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오늘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요, 그냥 파행이 예고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가 그냥 벼르고 나온 거예요. 김현철, 박영선 장관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 후폭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후폭풍이 오늘 법사위에서 부딪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요즘은 자유한국당이 맘만 먹으면 그냥 그 의사진행 발언으로 깽판 치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뭘 부탁하고 싶냐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했던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탑습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각종 청문회나 그 국정조사나 어떤 국정감사나 이런 장면을 볼때 진짜 중요한 사안들을 물어보아야 되고 진짜 중요한 사안들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늘 자유한국당이 깽판 쳐갖고 제대로 된 질의 하나 못하면서 끝난 적이 많은데, 저런 민주당도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정당과 어떤 청문회를 하거나 어떤 의사 진행 발언 이런 거할 때요, 저런 민주당이 누구를 도와주려면 전더 노골적으로 저들과 진짜 실랑이 하면서 저는 시간 잘 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정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 제도는 그쵸? 인사청문 제도는 여야 할것 없이 그건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대통령의 어떤 그 장관 임명권, 뭐 어차피 사실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밖에 안돼 있고,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FBI가 나서 갖고 사전에 검증을 한다를 하지만,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저 사람 무슨 죄에 평생 뭐 예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웃겨요.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들은 늘 성직자들만 뽑는 자리인지 업무 능력을 평가해서 뽑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럼 뭐 민주당도 야당일 때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워낙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국무위원으로 뽑으려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 장관 임명권이 있죠. 그러면 저는 잘못된 장관을 임명해갖고 일이 그렇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질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청문 제도에서는 정말 어떤 국민들을 앞에서 뻔히 논문 표절이냐, 어떤 위장전입이냐, 이런 거 너무 지겨워서 만약에 그 사람이 흠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어도 이미 그 우리나라도 좀 철저하게 어떤 그 체계적으로 경찰청 그리고 국세청 뭐 이런 데서 걸릴 사람들 걸르고 제대로 한다 어떤 뭐 인사청문 준비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어떤 신상털기에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좀 보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여전히 여러분들 2월 국회, 3월 국회, 4월 국회 여전히 빈손 국회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몇 억씩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 일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뭐 했는지 아십니까? 청와대 앞까지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까지 항의 집회를 했어요. 얘네들이 노리는 게 있더라고. 우리가 2016년 촛불을 들 때요. 2016년 촛불을 들때 우리가 정말로 수백만의 민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청와대 앞에 행진을 했었죠. 얘네들이 그걸 노리더라고. 저 대한애국당 그 태극기 모독 부대를 이용해서 앞으로 청와대 행진 뭐 이런 집회들을 기획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정부 물러나라. 그때 가만 생각해.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과연 눈으로만 보고 냅둘 것이냐? 반드시 저는 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청와대 행진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는 집회를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시에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청와대 앞에서 내가 집회를 하겠다. 딴건 몰라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몸으로라도 맞겠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민주정부를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청와대 앞에 집회를 할 경우에는 정말 촛불 국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해서 저희가 바리케이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청운동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절대 저들이 오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딴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여러분들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돌아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감옥들 갈 준비하십시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여러분들 5G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성장 구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미 선진국 경제 구조가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경제 성장률 5%, 6%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큰 가치를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혁명은요 일자리 감소예요 사실. 늘 얘기하지만 4차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일자리 감소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5G 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인자동차예요. 무인자동차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5G를 먼저 상용화해 갖고 개통을 했죠. 딴거 아닙니다. 무인자동차를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인자동차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택시기사, 버스기사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이 고도화 발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진국 산업 구조를 갖게 되면요. 그래서 복지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게 뭐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다른 거 없어요. 5G를 통해서 무인 자동차. 그게 아마 가장 여러분들의 몸에 와닿는 5G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미 제조업은 후진국들,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제조업은 다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제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이 있어요. 북한은 아직
우리나라 1970년대 수준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어떤 이 막강한 자본이 정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어떤 굳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공장들이나 우리나라의 뭐 핸드폰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 그런 공장들이요. 굳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도로가 연결되고 철도가 연결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북한에다가 공장에 들어선다 그래도요. 남한에서 제조업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선진국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제조업 강국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그 일본이나 어떤 세계 선진국들이 자기네 그 나라에서 그 공장이나 옷을 만들고 이런 거왜 못해요?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쵸? 인건비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북한에다가 공장 짓는다 해갖고 우리나라 여기 남한에서의 어떤 그 물품을 조달하는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놓을 것 같아요? 공장은 북한에 있지만 우리나라 덩달아서 남한에 있는 공장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그래갖고 여러분들 결국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취약계층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복지의 확대 필수 요건이에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치고 복지 약한 나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또 다시 역사를 얘기하면 박정희 정부부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선경제 후 복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수출만 잘 되면 되지 노동자들이야 좀 혹사당하면 어때? 무역이 최고지. 이런 오랜 관습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 구조가 언밸런스해지면서 사실상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퍼주기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행복과 어떤 그 안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내가 가난하지만 그것도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어떤 얘기 했어요? 가난은 조상, 뭐, 임금도 뭐,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네가 못나서 네가 가난하다라는 식으로. 외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외국도 홈리스나 그 노숙자들도 있지만, 본인들이 국가에서 어떤 거처를 마련해 준다 그래도 본인들이 불편해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국가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당연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에 항의할 수 있는 이런 민주시민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사업 실패하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 식구, 내 가족,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국가라는 존재가, 우리가 늘 국가는, 우린 죽으라고 세금 내고, 근데 국가는 도대체 내가 힘들 때 무엇을 해주냐고요. 그것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행복조차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 봐봐요. 또이 얘기가 또 아직 본론도 안 들었는데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말 중에 가장 모순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아마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저는 모순을 잘 찍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경제 발전하면 누구 얘기해요? 박정희 얘기하죠. 그쵸? 제말 맞죠? 쟤네들 TK 지역이나 자유한국당 하면 박정희가 거의 신이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경제 발전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자유한국당이 가장 모순된 점이 바로 그거예요.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박정희를 엄청나게 경제의 아버지로 얘기해요. 박정희가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아니 얘기
모순을 짚어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맨날 우리나라에서는요 앞에 자유자가 들어가면 다 이거 사쿠라예요. 자유자가 들어가는 애들 치고 정신 똑바로 있는 애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 앞에 자유 뭐뭐 연합 자유 뭐 자유자 앞에 들어가는 애들 치고 제대로 된 단체나 인간들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시장경제의 공정거래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롤모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 들어봤죠?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져간다 그래요. 들어봤어요? 자유한국당 그렇게 비판하잖아. 문재인 정부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런다. 어?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 무슨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체제를 가져가지고 있다. 어? 어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박정희 정부 때는요 국가가 개입을 안 한 데가 없어요. 박정희 정부 때 자유롭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나요? 모든 걸 국가가 통제했었어요. 어? 박정희가 더 심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이거는 소득의 양극화로서 전 세계의 서구 유럽 국가들이나 모든 국가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더 양산, 사회적 기업을 더 양산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해갖고 가장 그 선진국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중산층의 붕괴, 소득의 양극화였죠. 소득의 양극화였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개 중에 99개를 한 놈이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1 갖고 어? 그 나라 국민 99%가 나눠 쓰는 거예요. 이런 국가 경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서구 유럽에서도 복지를 강화해 갖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 국가가 통제를 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물리고 부자들에게 어떤 세금을 더 물리고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에게 어떤 그 법인세나 어떤 세금을 더 물리는 거거든요. 박정희는 더 했어요. 박정희는 아예 지가 기업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고 자기 국가에서 모든 계획경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경제의 아버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얘네들은 말을 하나하나 보면요 절대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유한국당의 망발이 도를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이야 자기들 지지층 결집은 좋지만요 내년 총선 앞두고는 이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산불이 문재인 대통령 탓이랍니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한전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변압기를 고치 유지 보수비가 20% 줄어들어갖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게 말이야? 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해서 한전이 유지 보수비가 20% 줄어들어서 그래서 제때 교체를 못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이번에 산불이 났다.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거 할 말이냐? 어?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괴롭힘이 조양호를 죽였다. 기가 막히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괴롭힘이 조양호를 빨리 죽게 만들었다. 문제적 인간인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간다. 여러분들 이게 얘네들이요 저게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갑게 비판하고 따갑게 혼내줘야 돼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가 촛불 정권이 산불을 냈다. 이딴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진짜 산불 빗대서 촛불을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조양호가 죽어도 문재인 탓. 산불이 나가도 문재인 탓.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죠. 얘네들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썼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2년, 2003년도, 2003, 4, 5년도의 국민들과 1700만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이 국민들을 아직도 동일시하면서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직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조양호 가족어도 문재인 대통령 탓, 산불이다도 문재인 탓. 이거는요, 자유한국당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얘네들 이제 뭐 나경원, 민경욱 참 막말을 했죠.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지난 넉 달간 국회는 공전을 했고요. 자유한국당 국민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진짜 묻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국민을 위해서 한거 하나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깎아내리기, 북미대화 방해하기, 남북평화 방해하기, 도대체, 응? 조금만 수틀리면 국회를 멈추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응? 소방관직 국가전환을 위한 관련 법도 국회에서 발묶인 지가 언젠데, 응? 네, 우리 영심님,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과연 문재인 정부를 탓할 만한 정부인지. 근데 니들 막말은 지금 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말 그거는 아니오시다야. 니들이 막말하면 할수록 니들 최대 30%까지 모을 수 있을지언정 제가 늘 얘기하지만 30% 갖고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무것도 없어. 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거 얘기하면서 할게요. 요거 두 개는 해야 되겠다. 예, 소방관 국가직 청원, 예, 20만 명을 돌파했다. 예, 국회에서 이미 3년간 계류되고 있는데요. 3년간 달랑 두번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에서 발목 잡힌 이유는 무엇이냐? 응? 딴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인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법, 단체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들 4개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민주당은 통과시키자는데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안 시켰어요. 상임위조차도 통과를 못 시켰는데요. 오늘 이재정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전체 소방공무원 중 국가직은 631명.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631명만 국가직이고요. 1.3%예요. 지방직은 4만 9,539명. 98.7%가 지방직이에요. 그러면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른 편차,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631명 1.3%만 국가직이라는 것은요, 이건 간부급들. 이해가 가시죠? 간부급들만 여러분들 그냥 국가직이고요. 나머지 일선에서 불을 끄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은 다 지방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그래도 똑같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각 지방마다 재정이 자립도가 다르죠. 뭐 서울 경기는 엄청난 세수가 거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거고, 지방 호남이나 이쪽 경남 그 강원 이쪽은 아무래도 지방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장비를 어느 재정이 풍부한 데는 좋은 헬기도 보유할 수 있고 소방 장비도 어떤 그러니까 같은 소방대원인데
서울과 경기에 있는 지방직 소방대원들은 좋은 장비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지방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요, 정말로 자기 손으로 장갑을 사서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셨죠. 그러니까 장비가 차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처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국가적으로 전환된다면 어때요? 이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보내주고, 소방, 국가직 공무원이 될 경우에는 장비도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동일시하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과 장비 처우가 지방직과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요즘 뉴스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박근혜 여러분들,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박근혜 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 말일, 4월 말일 날, 내려질 전망이고요. 지금 막바지 법리 검토 중으로 알려 있고요. 쟁점은 뇌물 범위.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 특활비가 어떤 뇌물이냐,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1심은 뇌물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박근혜 씨는요,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박근혜 씨의 그 구속 만료 기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것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1심, 2심, 3심, 각 심마다 구속 연장을 세 번씩 할수 있어요. 근데 현재 박근혜는 2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세 번을 했거든요. 그게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4.16. 박근혜의 구속 만기 기간이 바로 4월 16일인데, 하지만 석방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는 이미 20대 총선 개입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미결수가 아니라 이미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요. 국정농단의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경우에도 기결수로 수감이 이어지기에 따라서 향후 보석은 신청할 수 없지만 형 집행정지는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변호인단이나 이런 애들이 형 집행정지는 신청할 수 그런 꼼수를 부릴 거예요. 보석 신청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현재 재판이 여러 개, 박근혜는 재판이 한 열댓 개 되잖아, 혐의가. 그래서 현재 20대 총선 개입으로 2년 확정형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박근혜는 나오기는 힘들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꼭 알아둬야 할 뉴스였습니다. 네.